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래 구두보다는 난로를 선호합니다. 그리고 또 벽난로를 선호하고 또 로켓 스토프라는 그런 그 형식을 많이 선전이 돼가 그것을 선호합니다. 그리고 벽난로 온돌방이라는 그런 구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난로라는 것은 열 복사난방이 주체되고 구두리라는 것은 열 전도 난방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.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난로라는 것은 그 공기를 데우는 그런 형식이고 구두는 불을 때 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가 찬 곳으로 이렇게 점점 열 이동하는 전도 난방인 것입니다. 그래서 벽난로와 구들방은 궁합이 안 맞는 것입니다. 그것이 사람들이 그 생각하기는 구들도 좋고 또 벽난로도 좋고 이래 두 가지가 좋으니까는 야 이거 좋겠구나 하지만은 열학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. 구들이면 구들, 또 난로면 난로, 벽난로면 벽난로 이렇게 돼야지 두 가지 복합적인 그 난방 형식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 거실에서 불을 이렇게 뗍니다. 그래서 거실에서 떼면은 이게 이제 난로형으로 벽난로형으로 하면서 그 열기가 고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방도 뜨시다. 근데 그 방은 침대 형식으로 조그만한 방은 모르겠지만은 큰 방은 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실에서 높이를 주려면은 이거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. 그리고 거실에서 조금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난로 형식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우리가 얼른 그 사진으로 보면은 벽난로 앞에서 고기도 굽고 음식도 하고 고구마도 굽고 차도 끓이고 하는 것은 참 신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한두 번은 몰라도 날마다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. 이 바쁜 세상이라 벽난로라는 것은 난로라는 것은 불을 끄치지 않아야 난방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낮에만 12시간을 불을 지핀다면 나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한 부석을 이어가지고 그냥 방 전체가 손살같이 화열이 들어가가지고 방 전체를 뜨겁게 하면서 축열 기능을 마해가 하루 정도나 하루 반 정도 가는 그런 구조로 구두를 놓아야 좋은 것이지 난로같이 나무를 이어가지고 불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게 불을 지핀다면은 있는 동안은 모르지만은 그 나무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거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깊이 안 하면은 고래 속에 냉습이 있기 때문에 아궁어의 연기라든지 화열이 거실로 나와가지고 거실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장작도 바싹 마른 장작을 좀 잘게 짜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피야 들어가는 것이지 생나무 통나무를 이어가지고 불을 지피면은 불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것은 냉기 습기를 어느 정도 밀고 나가려면은 높이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는 아궁 바닥에서 방바닥 높이를 1m 55를 두는 것입니다. 근데 1m 55를 둔다면은 이렇게 거실에서 아궁 쪽으로 내려가는데 몇 단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것입니다. 그래서 거실 바닥에서 조금만 내려가 가지고 벽난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첫째 방을 크게 할수 없고 또그 젖은 장작을 태울 수 없고 또 굵은 나무를 태울 수 없고 또 연기가 안날수 있도록 참 조심을 하고 또그 흡출기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감해야 되는 것이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